그건 주기적이고요. 수업이 가능한지 하고 분위기 좀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좀 나중에 좀 수업 좀 맞아야 되는 거 같고, 압구정초, 압구정중학교, 고등학교 애들 수업은 많이 해봤는데 애들이 맨날 중계동에 와서 했지 제가 이쪽으로 온 적은 없었거든요. 저는 구경하러 왔습니다. 뭐 SIS 외국인 학교 스쿨버스도 다니고 전부터 압구정동 아이들이 좀 은근히 많았거든요. 압구정초 지금도 하고 있고, 압구정중, 압구정고, 압구정고 애가 한 6개월 이상 중계동으로 다닌 적도 있고요. 그리고 또 휘문중, 휘문고 애들도 많았고, 왜 이런 애들이 이쪽 애들이 부잣집 애들이 부자동네 애들이 중계동 쪽으로 오다 보니까 제가 좀 오만해져 가지고 좀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제 먼 데서도 오고 그러니까 줌 수업을 해도 되겠지 하고 줌 수업으로만 하다가 좀 망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지금 애들 학비 좀 벌어야 돼서, 저희 애들 학비 좀 벌어야 돼서 압구정동에 좀 기대러 왔네요. 이쪽에 과외 하나 잡아가지고, 과외 한 3개만 잡아가지고 학비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아, 이쪽에 나오니까, 와, 뭐야. 어? 압구정 아파트가 언덕에 있었네요. 아, 여기가 압구정 초등학교인데, 와, 이 초등학교도 겁나 오래된 느낌이네. 확실히 압구정동은 뭔가 좀 나이 드신 분들이 많고, 오래된 옛날부터 부자. 신흥 부자는 아니고 약간 그런 느낌이네요. 오래되셨는데 그냥 여기가 편하니까 익숙해져서 그냥 사시는 분들, 그런 느낌 같습니다. 부모가 부자가 아니라 여기 이제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뭐 옛날 아주 옛날에 성공하셔가지고, 아니면 이쪽이 운이 좋게 입주하셔가지고 오래 잘 계셔가지고 이렇게 부자가 된 사람들. 아, 개그럽니다. 오, 뭔가 여기 새 건 아닌데 널찍널찍해. 널찍널찍. 압구정 초등학교 앞에 한번 갔다가 귀가하도록 하겠습니다. 압구정 초등학교 뭐 와야 되니까 우리 초딩들. 네, 여기가 지금 압구정 초등학교 앞이고요. 여기도 이제 할머니들이 기다렸다가 애들 데리고 가는 건 똑같네. 시간 하나 좀 물어볼까요? 뒤에가 압구정 초등학교. 네, 지금 이제 압구정동 현대 아파트에서 이제 지하철역으로 가고 있는데, 아까 대치초 앞에서 홍보했던 거, 볼펜만 나눠주는 것보다 단어 맞춘 아이들 이제 저걸 줬었는데, 그거 보고 연락 주셨네. 현대에서 이쪽에 오셔가지고, 아, 근데 압구정동보다는 지금 엄마 아파트 홍보하는 게 낫겠다. 여기 너무 나이 드신 분들이 많아. 그냥 학생들은 없는 것 같아요. 다 유학 갔거나 아니면은 노인분들, 나이 드신 분들 그냥 편안하게 지내시는 약간 그런 느낌인데, 엄마 아파트 하는 것 같아요. 지하철역도로 가고 있는데, 유재석 씨 가다가 약간 좀 만날 것 같고, 큰 생각도 들고, 괜히. 그리고, 그냥, 느낌에, 사람들이 뭔가 여유로워. 노인분들이 만약에 천천히 걸으셔서 그런가? 여유롭지? 부자동네라.
참 산입장이 무서운 거 아니야? 산입장 돈이 참 좋구나. 저기가 이제 현대백화점. 현대백화점도 잤습니다. 자차를 거기다 한번 봤는데.